자, 노화 잡음. 여기 이제 집에 비가 샜나 봐. 비부자가 있죠, 집에. 그래서 이 크로스톡 노이즈가 저 그걸 동작 속도를 제한할 수 있죠, 전송선에서. 그래서 두 가지 지금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커플링, 일렉트릭 커플링하고 마그네틱 커플링. 마그네틱 커플링이 보통 더 멀리 가죠. 얘는 1/r 제곱, 포인트 차지, 이게 라인 커런트. 그래서 이 크로스톡은 마그네틱 커플링이 더 세다, 그제.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신호선 1하고 신호선 2가 있는데, 이건 이제 공통 그라운드 플레인이 있고, 일렉트릭 필드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1에서 나온 게 그라운드 플레인으로 가는데, 이 중간에 다른 신호선에서 터미네이션 되는 게 있죠. 얘가 이제 CM이죠. 그 나머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너가 CS가 되겠죠. CS, 그죠? 그 C 토털은 CS 플러스 CM인데, 얘가 이쪽에 터미네이션 되는 게 CM이고, 이 나머지 얘들의 CS가 되겠죠, 그죠? CS. 셀프 캐피시던스, 뮤추얼 캐피시던스, 그 일렉트릭 필드 커플링. 자,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 커플링은 얘가 I로 가는데 전류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H 필드들이 쭉 만들어지는데, 다른 라인에 걸려 있는 얘가 LM이 되겠죠. 얘는 다 LS가 되겠고, 이 H들을 적분하면 셀프 인덕턴스가 되고, 여기서 얘하고 공통으로 걸리는 게 뮤추얼 인덕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전류가 흘리면 여기에 이 뮤추얼 인덕턴스 때문에 전압이 6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 전류가 4, 그러면 여기다가 LMdIdt라는 전압이, 이렇게 노이즈 전압이 6이가 되죠. LMdIdt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전압 변동이 생기면은 V, 이쪽에 전류가 이렇게 유기가 된다는 거죠. CM, DV, DT. 이런 전류가 이렇게 커플링이 되고, 이쪽은 전류가 흐르면은 전압이 커플링 된다는 거죠. LM, DI, DT.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로스톡을 전송선을 쭉 이렇게 이어놨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데이터 라인 같은 게뭐 8개씩, 16개씩 이렇게 쭉 D1, D2 이렇게 병렬 전송선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이 지금 이게 병렬 전송선이다. 상당한 길이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호를 딱 보내고, 물론 터미네이션이 양쪽에 다돼 있어요. 이 지오하고 같다, 그지? 아로들이 지오하고 같이 터미네이션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옆에 라인은 자기는 신호를 안 보냈는데 여기에 크로스톡 때문에 잡음이 생긴다는 거죠. 요 어그레스 라인에 가까운 쪽을 우리가 니어 엔드 크로스톡, 그다음에 먼 쪽을 파 엔드 크로스톡이라고 그러죠. 픽스트 파 엔드 크로스톡. 여기는 파 엔드 크로스톡 전압이 딱 생겨나고, 여기는 니어 엔드 크로스톡 전압이 생겨난다는 거죠. 넥스트. 그래서 이두 개의 트랜스미션 라인을 모델할 때, 우리가 지금 자기 인덕턴스하고 자기 캐패시턴스, 원래 트랜스미션 라인의 LC 모델에다가 요 뮤추얼 캐패시턴스 요점 찍어 놓으면은 요 CM하고 캐패시티브 요 커플링, 여기 전류가 흐르면 요쪽에서 요 방향으로 LM DIDT가 생겨난다는 거죠. 전압이 여기 전류가 흐르면. 그래서 그걸 이제 두 가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해보면, 어그레서 라인이 아까 트랜스미션 라인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전압이 VT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 VT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기에 캐패시던스를 통해서 CMDV, 얘가 V1이네. CMDV1DT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V1T가 어디냐면 여기에 소스. 아까 R로 통해서 이쪽에 소스를 V1T라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갈 때 딜레이가 타우가 생겼다. 그리고 요 위치가 G라 그러면 G는
빌로스틱 곱하기 타우죠. 타우만큼 딜레이 돼가지고 여기서 전압이 나타났는데 그게 CM에다가 전압의 시간 미분만큼 전류가 넘어와 버렸어. 전류가 넘어오면 이쪽도 지오라는 저항이 보이고 이쪽도 지오라는 저항이 보여요. 전류가 딱 왔더니 그러니까 2분의 1씩 갈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씩 갈라가지고 요 전류 CM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DVDT라는 요 전류가 생겨나죠. 그래서 여기 DX는 고 CM 고 요게 이제 캐패시턴스죠. 요 우리가 생각하는 섹션이 DX라는 섹션이에요. CM은 단위 길이당 뮤추얼 캐패시턴스니까 그게 GO라는 저항에다가 이제 인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똑같은 웨이브가 지금 전파가 된다. 전파되기 시작한다. 마그네틱 커플링은 이 빅텀 라인에 이 전압이 유기되는 거죠. LMDX라는 LM이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니까, 그죠? 뮤추얼 인덕턴스니까. DIDT 얘도 딜레이 됐죠. 그 I1은 요 빅텀에 흐르는 아주 어그레스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럼 얘는 보면은 여기 전압이 생겨났는데 양쪽으로 보면은 극성이 다른 거. 이쪽은 예, 시간 미분 전류의 시간 미분에 비례하는 그 플러스가 전압이 전파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 소스 방향에서는 요 2분의 1 DIDT인데 DIDT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 썼구나.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잘못 쓴 건 아니다. 아까 이게 DIDT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I는 뭐냐면 GO분의 V잖아요. 그죠? 완이 어그레스예요. 근데 지금 여기 어떤 게 되냐면은 자기는 전류 전압이지 전압이죠. 그죠? DIDT 조금 잘못 썼네. 이걸 나누기 지오로 하면은 맞아죠.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워낙 이 전압이 DIDT인데 DIDT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GO분의 1번 어그레스거든. 얘가 전파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썼는데 GO가 빠졌어. 얘는 제대로 됐어. 요 GO 꼽혔으니까 전류에다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약간은 달라졌는데 캐패시터는 둘다 이렇게 같은 위상의 이 웨이브를 전파시키는데 인덕터 뮤추얼 인덕터는 이 서로 반대 방향의 저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걸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넥스트 사이드는 이쪽이고 백스트 사이드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다 모아 보니까 넥스트 사이드는 지금 요와 같은 캐패시턴스 있죠. GOCM 에다가 LM 나누기죠. 여기는 제대로 들어갔네. 요게 2분의 2 합쳐지고 그지? 백스트 사이드는 이게 빼져요. 그게 좀 달라졌죠. 빼져버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저요두 성물을 보면은 GO는 단위 길이당 L of C잖아. 그죠? 그다음에 얘는 저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레이쇼가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얘가 스퀘어 루트 이거 C분의 CM 빼기 L분의 LM 곱하기 이게 얼마죠? 스퀘어루트 LC분의 1인가? 스퀘어루트 LC가 위에 붙나? 위에 한번 붙여보자. GO 그럼 맞아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스트립 라인 같은 데서는 이게 0이 돼요. 스트립 라인 얘를 다 파묻어 놓으면 다 여기에 균일한 입시롱으로 이렇게 서라운드 시켜놓으면 얘가 0이 되는데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 같으면은 이게 0이 안 되고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에는 이게 상당히 크게 나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가 있고
공기가 있었죠, 공기. 요게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인데 입시롱은 여기고 여기 입시롱알이 1이다 그지? 에어라서 여기 입시롱알이 한 4쯤 되지. 4.4.5인가. 그래서 요 캐패시던스가 작겠죠. CM이 확확 작아들어. 왜냐면 얘는 자석 물질이니까 이게 네거티브가 돼요.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 스트립 라인은 0이지만. 근데 얘는 둘 다 이제 더해지고 얘도 이제 우리가 쓰면은 스퀘어루트 LC에 C분의 CM 플러스 1분의 LM이죠. 이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이와 같은 넥스트하고 백스트 식을 유도하려면은 지금 여기서 유도 과정을 보였는데 넥스트 니어엔드 크로스토크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보면은 지금 시간이 한참 딱 정해진 시간에 지금 얘가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요. 자 여기 트랜스미션 라인이 쭉 있었는데 얘가 이제 신호를 여기서 이제 인가해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보냈어요. 위에가 어그레스고 밑에가 빅팀이다. 그러면 여기서 x 이고 0 어떤 x 지점이 있는데 웨이브가 이렇게 지금 스텝으로 쭉 전파된다 그래봐요. 전파가 싹 돼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전파가 돼서 어떤 시간 딜레이 여기까지 돌아와서 여기서 딱 크로스토크가 됐다 치자. 넥스트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타우가 되면은 얘는 2타우 시간에 여기 도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또 하면은 또 좀 더 늦은 시간에 도달하고. 근데 여기 이제 백스트는 보면은 상황이 약간 다른데 자 백스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가서 타우 시간 지났는데 이렇게 백스트가 되면 이쪽으로 딱 도달하면은 여기 TD 시간에 여기 도달하게 되죠. TD 왜냐면 이게 TD가 이게 전체에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TD 마이너스 타우 합치면 TD. 그래서 여기서 가서 여기서 크로스토크이 나도 또 TD 같은 시간에 도달해 버려요. 그 백스트가 아까 좀 작기는 작는데 백스트가 작죠. 아까 얼마나 그랬나 뭐 2분의 C분의 CM 빼기 1분의 LM DVDT. 그러니까 얘는 얘가 V1이라 그러면 이 V1이 늘상 1시간에 도달해가 계속 모여버려요. 그리고 커져버리는데 같은 모두가 같은 시간에 여기 도달해버려가지고 얘가 약간 작은 값이지만 큰 네거티브래요. 얘가 플러스면 모여서 그래. 그 반면에 이거 넥스트는 니어인 크로스토크는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퍼져가지고 2TD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 값이 크긴 큰데 C분의 CM 더하기 L분의 LM이잖아 그죠? 근데 분산이 돼가지고 키가 안 크다. 백스트는 좀 작은데 시간에 대해서 같은 시간에 도달해 버려서 이 값이 상당히 크게 나온다. 그래서 백스트가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유도하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보였어요. 자 넥스트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 그 넥스트 식이 이겁니다. 이게 그 넥스트 식을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얘가 이제 2타우 어떤 자기가 타우 지점에서 카플링 되면 2타우 지점에 이 넥스트에 도달하죠. 그래서 그 적분을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였는데 요걸 이제 중간 변수로 취해 가지고 따라가 보면은 이 백스트 식이 V1이 V1하고 V1T 빼기 2L 나누기 V L 나누기 빌로스티가 TD예요. 딜레이 타임. 타임 오브 플라이트. 근데 그거 두 배 퍼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기서 백스트를 넥스트를 계산하려면은 아까 2분의 1 넥스트가요. C분의 CM L분의 LM 스퀘어루트 LC인가 이게 뭐가 있을 거예요.
스퀘어루트 LC가 있었죠. 잠깐만. 오, 없었네. 스퀘어루트 LC가 여기는 없어졌다, 그치? 근데 여기 아까 내가 CS라 썼는데 CT다, 그치? CS 플러스 CM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없다. CT는 CS 플러스 CM이다.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DV1 어그레서의 T백이 잠깐만, 이거 다 계산하고 나면 V1의 T백이 2TD. TD는 그거의 타임 오브 라이트다. 길이. 이거 L이 아니에요. Length. 트랜스미션 라인 Length나 여기 Velocity. 그래서 예를 들어서 V1T가 이렇게 생겼다. 라이즈 타임이 좀 있다 치고 이런 스텝으로 이렇게 갔다, 그지? 그러면 V1 T백이 2TD는 딜레이가 되겠죠?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이렇게 된다, 그지? 똑같은 게 0이 있다가 여기는 T 이퀄 0, 여기는 T 이퀄 2TD, 2 타임 오브 플라이트다, 그지? 그래서 그걸 빼버리면은 얘두 개를 뺀 넥스트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싹 올라갔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0, 2TD. 그래서 이 크기가 2분의 1 CT분의 CM 더하기 LS분의 LM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안 커. 분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크게 저 영향을 안 주죠. 근데 백스턴은 보면은 여기 이제 백스턴은 여기 이제 어떤 섹션 DX 곱하기 CM이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꺼번에 모이는데 이걸 적분을 해버리면 저 이거 L이 인덕턴스가 아니에요. 랭스에요, 랭스. 그래서 그 DX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면은 얘들은 X하고 관계없는 항이 돼가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그냥 랭스가 돼. 이 랭스를, 이게 L이 인덕턴스가 아니고 이 랭스를 랭스 이꼴 아까 빌로시티, 빌로시티는 스퀘어루트 LC분의 1이죠. 이게 빌로시티 곱하기 타임 오브 플라이트를 하면 L로 대체를 할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딱 해보면 타임 오브 플라이트에다가 이 빼기식으로 되고 여기 미분이 딱 남게 되죠. 그래서 얘는 작은데 이 길이가 길수록 타임 오브 플라이트가 커져가지고 얘가 굉장히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쪽 파형을 이렇게 보면은 얘가 넥스트인데 니어 인더 크러스트. 백스트는 어떠냐면은 요 TD에서 이렇게 가다가 TD에서 뽁 상당히 크게 이렇게 돼요. 이거보다 훨 큰데 밑으로 싹 내려가 버렸다. 넥스트는 여기서 집중대가 여기서 크게 나와요. 그래서 진폭이 넥스트보다 훨씬 크다.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에서. 스트립 라인은 이게 0이 된다 그랬죠. 근데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은 이게 네거티브라서 이게 플러스일 경우 큰 네거티브 안드 슈트가 넥스트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 정리해뒀다. 넥스트, 넥스트. 여기 한 순간에 집중되고 얘는 퍼져 있고 넥스트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스페이싱을 달리하면서 아요 비율을 했죠. 렐러티브 레이쇼. 그래서 요 동글뱅이는 얘가 LM 나누기 LS네. 얘는 CM 나누기 CT. 그러니까 CM이 훨 작죠. 왜냐하면 여기가 입시롱알이 1이니까 뮤추얼 캡이 작아질 것 같잖아. 여기는 4.5지만 대신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는 모두 동일하니까 이 자석 물질이 아니므로. 그래서 LM이 훨 크다 상대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이 그렇다는 거죠. 요건 이제 스페이싱 S.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얘가 저 넥스트 크기가 지금 스페이싱이 7하고 42, 아까 앞에 경우에 W는 13mm인데 1mm은 1000분의 1인치 25.4 마이크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가 백스트 7 마이크론일 때는 백스트가 엄청나게 크죠. 다티드 라인 7, S 이퀄 7. 백스트는 늘상 똑같아. 아, 소리, 넥스트는 동일하고 스페이싱하고 관계없이. 얘는 스페이싱이 42mm일 때 S가 그 백스트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크로스톡에서도 이 스페이싱에 따라서 넥스트 백스트를 보면 백스트가 굉장히 크다.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에서. 그래서 요건 임피리컬 식을 만들었죠. CT하고 CM, LS, LM에 요 S하고 W하고 요 HT 등등에 관한 임피리컬 식을 만들 수 있었다. 꽤잘 맞죠. 그 다음에 두 개, 여러 개. 이거 두 개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여러 개 해가지고 이 빅텀 하나하고 이 일곱 개들이 다 어그레스가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넥스트 백스트가 어떻게 될까? 두개 있을 때보다 훨씬 커지죠. 오, 두개 있을 때보다 얘가 훨 커졌다. 요 백스트 두개 있을 때하고 두 개, 두 개, 여덟 개, 여덟 개, 일곱 개가 어그레스가 되는 거죠. 똑같이 움직여버렸어. 요거는 라이즈 타임을 50피코로 했을 때 그럼 백스트가 엄청나게 커지죠. 넥스트는 크게 차이 없는데 요 라이즈 타임을 200피코, 200피코로 했을 때는 200mV, 50피코로 했을 때는 500mV. 라이즈 타임 DVDT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10GBps를 딱 넣었는데 이게 8개, 어그레스가 7개군요. 길이가 8인치다. 20cm인가 봐요. 그지? 그래서 트랜스미션 라인 길이가 이었을 때 니어엔드는 아이가 요만큼 했는데 파인드 쪽에서 봤더니 다 닫혀버렸죠. 크로스톡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로시티엘 영향이에요. 아까 그 스키니 팩트하고 다이렉트리 러스. 근데 크로스톡이 대단한 영향을 끼치죠. 마이크로 스트립에서는. 그래서 이거 넥스트를 줄이려면은 뭐 이걸 넥스트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지? 뭐 PCB 길이는 이거 백스트하고 관계 있는데 그죠? 백스트하고 관계 있죠. 그래서 얘는 넥스트는 큰 문제 안 돼. 백스트가 문제죠.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에서 얘를 줄여 길이를 줄여야죠. 그 다음에 요것들을 비율을 줄이려면은 스페이싱을 늘려야 되고 이러면 면적이 커지죠. 스트립 라인 같으면은 얘가 0이 되니까 좋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저 다일렉트릭 러스하고 요거 소리 다일렉트릭 러스하고 스키니 팩트 러스 파라멧하고 측정한 거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 카플링 이게 이제 서로 카플드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이죠. 그래서 매트릭스가 된다 그지? 요게 LS 얘가 LM이 되죠. 이 K는 LM 나누기 LS예요. 0.03. 매트릭스 C를 보니까 얘가 CS고 얘가 CM이죠. 마이너스 CM인데 폴래리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요 비율은 0.5분의 1밖에 안 되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CS 플러스 CM분의 CM 이렇게 해야 되죠. 요거보다 조금 줄어들 거예요. 더 줄어버렸다. 그래서 이 얘가 굉장히 작은 거죠. 인덕티브 그거에 비해서. 자, 스킨 이펙트. 그다음에 다이렉트릭도 여기 약간은 카플링이 있지만 그렇게 안 커져요. 다이렉트릭 러스. 그래서 H 스파이스 모델에는 로시 트랜스미션 라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로시 트랜스미션 라인 모델은 RLGC 파일을 이와 같이 아까 그 파라메타를 넣을 수가 있다. 로시 파라메타를.
싱글 라인하고 카플드 라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 스파이스로 이 크로스토크를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세팅이 이거예요. 자, 10기가 BPS PRBS 데이터를 넣고, 그러니까 주기가 100피코세컨드고 라이즈 타임은 40피코 가능한 늘렸다. Fmax는 12.5기가가 되고 0.5 나누기 라이즈 타임, 람다는 1.27cm가 돼서 8분의 1 람다 섹션을 하나의 럼프 모델로 쓸 수 있으므로 0.16cm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0.15cm 이 섹션을 잘라가 이 여기다가 이걸 해요. 아까 이 파라메터가 있었어. L하고 C가 있었죠. LS하고 LM, CS하고 CM. 그걸 여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0.15cm 요 카플드 트랜스미션 라인 0.15. 그래서 NINO, MIMO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인덕터가 두 개가 있고 N 사이드에 한 개, M 사이드에 하나. 요 요게 K가 이 뮤추얼 인덕턴스죠. 요 코이피션트가 0.03. 300분의 1 중 30분의 1이네.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가 두 개가 있죠. 셀프 캐패시턴스가 0.15 계산했더니 0.19 피코파라드. 뮤추얼 캐패시턴스는 1.25 펨토파라드. 이걸 이제 붙였죠. 붙여서 크로스토크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트 계산을 한번 해보자. 백스트 넥스트를 계산하려고 여기 펄스를 이렇게 땡 올렸네. 0에서 0, T 이퀄 0에서 0볼트, 40피코에서 1볼트, 라이즈 타임을 40피코로 했어요. 그 다음에 50옴, 지금 양쪽 다 여기 트랜스미션 라인이 아까 카플드 트랜스미션 라인 30cm네. 두 개 합쳐서 30cm. P0는 이렇게 된 거죠. P0에 인풋이 딱 물렸다. 50옴 해가지고 V인이 딱 물어 있는 거죠. 얘가 어그레스다, 그지? 그 다음에 얘가 P0죠. 그래서 지금 P0, P1, P2 15cm를 그걸 자꾸 이어붙여가 15cm를 만든 거죠. 자, 얘가 P2다. 얘가 P1이고. 그거하고 카플링이 된 게 자기는 전압은 없는데 이런 게 한 개 더 있죠. 얘가 Q0, Q0, Q1, Q2.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카플링들이 이렇게 잔뜩 돼 있죠. 마그네틱 카플링도 돼 있고 각각 뮤추 캐패시티브 카플링도 돼 있고. 그래서 요 전압을 보면은 얘가 넥스트가 될 것이고 요 전압이 백스트가 되겠죠. 바인드 크로스터 다 50옴으로 터미네이션 돼 있다, 그치? 그래서 그걸 여기 아까 말한 그 서브서킷이에요. 0.15. 근데 여기 링잉 방지 댐핑용으로 이거 2옴짜리를 넣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다가 C, 그러니까 이게 댐핑을 어디 넣었냐면은 요 CS에 넣었어요. K가 있고 CS 쪽에 여기 2옴을 이렇게 달아놨어. 댐핑 방지하려고 이렇게 됐죠. NI, NO, MI, MO 이렇게 되죠. 여기 LS, 여기 CS에 2옴을 붙여놨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이건 이어붙여가 15cm 30cm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했더니 자 30cm 카플드 마이크로스트립 라인 40피코세컨드 0.5V 스텝 50옴 때문에 그 백스트는 요 넥스트는 노란 거죠. 넥스트. 그래서 한 얘가 한 1나노 얘가 한 1.30cm 같으니까 한 2나노 되는구나. 그래서 TD가 한 2나노 정도 되죠. 어라운드 30cm라서.
그래서 한 4나노까지 이렇게 퍼져 있죠. 요 작은 넥스트하고 백스트는 굉장히 크다. 5U 마이너스 0.15볼트 150mV 백스트가 나와 있네. 그치? 30cm 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10기가 PRBS 10기가 라이즈 타임 40피코를 넣었어요. 아이패드는 어떻게 나오나 보자. 5U 그랬더니 지금 이제 하나는 클락을 넣었어. 크로스토크를. 아까 저기는 조용히 시켰는데 이번엔 여기다가 클락을 넣었어요. 클락을 넣어가지고 5기가헤르츠 클락을 넣었어. 동기도 맞는데 얘하고 여기는 이제 PRBS 7을 넣었죠. 10기가 BPS. 이거 짝이 맞는 게 5기가헤르츠 클락이죠. 그래서 얘가 빅텀이 이제는 얘가 빅텀. PRBS 클락이 막 움직이니까 클락이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했더니 얘는 이제 PRBS죠. 저 끝에서 받아낸 거예요. 저 도착인 거. PRBS가 이게 링인 같은 걸 보면은 이게 클락인데 클락을 받았을 때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요 딜레이는 있죠. 딜레이가 이게 아마 15cm, 30cm가 안 돼가 15cm였나 보다. 30cm는 나중에 보고 요게 한 1나노 세컨드 정도 걸리죠. 딜레이가. 딜레이 후에 막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클락이 영향을 줘서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될 자리가 링잉들을 많이 하고 있죠. 크로스토크 때문에. 그래서 15cm를 했더니 얘는 PRBS 출력이고 얘는 이제 I를 이 PRBS 7의 I를 잘라봤더니 3주기를 했네. 300피코 세컨드. 3주기 잘랐더니 오이고 꽤 살아있어요. 이 정도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죠. 15cm는 잘 가네. 10기가가. 얘는 길이를 두 배로 늘렸더니 딜레이도 두 배가 됐죠. 이게 한 2나노 세컨드 딜레이가 됐어. 그걸 아이를 잘랐더니 아유 이제는 안 되겠네. 30cm는 이 크로스토크 때문에 안 되겠죠. 이 정도는 데이터를 보고 못한다. 자, 요건 USB 케이블이에요. 여러분들이 숙제로 아마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건데 480메가일저 USB 2.0 케이블이에요. 그 파라메터를 뽑아봤다. L. 요 차이가 좀 작죠? 요 케이블 아니라서 마이크로스트립보다 이 LS분의 LM하고 CS분의 CM이 차이가 좀 작아. 여전히 CS분의 CM이 작죠? 요건 뭐 비하 전송선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 아, 비하 파라메터 뽑았고, 요건 딤 커넥터, 딤 밑에 커넥터의 어떤, 항상 크로스톡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크로스톡들이 CM 같은 게 항상 붙어 있다.